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은 에어부산 조금 더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이 기대감을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지 이것이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긴 어렵다. 아무래도 뭐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고요. 다른 한 분은 실적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인데 실적이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 다른 한 분을 주셨습니다. 과연 에어부산 오늘도 좀 날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대로 오늘은 조금 주춤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에어부산인데, 자, 오늘 어제였죠. 어제 에어부산이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계열의 항공사들이 전체적으로 항공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에어부산 이제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유상증자 때문에도 뭐 이슈가 되면서 좀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 일단은 나현진 대표님부터 한번 에어부산 분석해 주실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에어부산이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지금 한 이틀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위드 코로나로 인한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많이 좀 선반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 한 2년 정도 동안에 그 누적된 영업 손실을 극복하려면은 예전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잡아야 네. 그 2년 동안 손실폭을 좀 메울 수 있을 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자면 뭐 주가는 이제 일단 턴어라운드만 돼도 좀 뭐 반응은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기대감이 좀 너무 선반영됐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항공 수요 증가는 아무래도 뭐 그 여행이 회복된다고 해도 뭐 갑자기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그동안 뭐 비행기를 이제 노후된 비행기 관리 비용이라든가 뭐 그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나현진 대표님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빨리 나왔다. 이것이 주가에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됐고 이것을 그동안 손실받던 이 실적, 영업 손실 이런 것들 만회하려면은 말씀해 주셨지만 뭐 한 5년은 걸릴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에어부산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역시? 네, 지금 방향은 맞는데 속도의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지금 에어부산이 올라오는 상황은 이제 다들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한국의 백신 접종률도 한 70%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미국 쪽에서 먼저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네. 특히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미국이 11월 달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을 했던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완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항공주를 끌어올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조명이 같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게 되면은 특히 이제 LCC라고 하는 여객이 주요한 매출의 어떤 항공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네. 최근 들어서 위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이제 감자가 끝나고 유상증자가 이어지는 과정들인데 한 9월 30일까지 실권주 납입까지 마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정도 이후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난 그 거래 정지 전에 나왔던 가격대 부분까지 빠르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속도가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내년부터 그만큼 기대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오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숙제도 몇 가지가 좀 더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빨리 올라온 주가를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 분 다 모두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 뭐 아무리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가의 상승은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좀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도 항공주가 좀 올라오면서 반등세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뭐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실적 만회하는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면은 아이오브산이나 아시아나 쪽 말고 오히려 큰 데 가자. 대한항공 이렇게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어떠세요? 차라리 그쪽이 날 수가 있는 게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500, 1,600억 정도 봤는데 지금 뭐 3,000억까지 전망하는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화물항공과 또 이제 서서히 개화되는 어떤 여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한항공 조금 대한항공도 반등이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매수 괜찮다고 보세요. 나윤진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그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량하고 더 연관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수출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뭐 견조하게 실적을 내고 있어서 뭐 대한항공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항공주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뭐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항공주를 투자하더라도 어쨌든 좀 실적도 나오고 앞으로 개선 기대감이 더 큰 쪽으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대한항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